Opposite is true. 정반대가 사실이다. 고통이 행복이고 재미가 불행이다. 이거를 the opposite is true에 담은 거죠. 그니?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로 가득한 게 마치 행복한 거라고 한 거, 이건 정반대였죠, 오히려. The opposite is true. 이거를 낚시로 한 겁니다, 일단은. 제대로 쭉 파악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요거로 걸렸을 가능성이 큰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생 끝에 나, 그지? Obstacles 있었던 거, pain, 고통을 겪고 나야 그게 진짜 행복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35번. 33하고 35는 빈칸을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41리. 41리. 재영이하고 준성이가. 41리는 제목이었는데, 공통에 들어갈 빈칸하고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목 다섯 개를 한번 볼까? 제목 다섯 개. 1번은 How animals are treated. 아, 동물들이 어떻게 취급받는가 또는 치료받는가. Treat 하면은 뭐 취급하다, 대하다 또는 치료하다 이러니까. 두 번째는 Why the cow is not extinct. 왜 암소들은 멸종되지 않은 것일까? 자, 3번은 What animals can teach us. 동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수 있는가? 4번은 Animal rights. 동물의 권리는 New direction, 새로운 방향이다. 그다음에 discovering endangered animals, endangered니까 멸종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발견한다는 것, 이런 얘기로 되어 있네. 했니? 와, 싱하다. 누구냐? 어디서 나는 소리냐? 파악해봐라. 재영이냐, 우빈이냐? 소리가 갑자기 죽었네. 아씨 이거 저 피곤하게 엄청 피곤했나 보네. 둘 중에 한 명이. 야야야 잠시 뒤에 와. 너희 둘, 이 줄이 오늘 왜 이럴까? 공기가 산뜻하지 않은가? 정철이 이제 거의 끝났어. 아, 이 것들 작전 쓰네. 원래고사 잘 보려고 미리 자는 거네. 어? 맑은 정신으로 시험을 보겠다. 이야. 자, 빨리 봐라. 이제 마지막 지문이에요. 41번 좀 길지만. 자, throughout history 이렇게 나와요. 역사를 통틀어서 many species of animals, 많은 종의 동물들은 have been threatened, 이제 위협을 받아왔다 with extinction, 멸종에 처할 위협을. extinction, 위협, 아, 멸종이죠. extinct가 형용사, 멸종된. 아까 멸종위기에 처한 게 endanger였잖아. danger가 위험. 이건 위험에 처하게 하다. 그러면 이제 멸종위기에 처한이라는 형용사야. 멸종위기 처한. 그리고 나서 이제 멸종이 되겠지. extinct. 요게 이제 멸종된. 그거의 명사형이 거기 나온 extinction이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많은 동물 종들이, 그지? 멸종될 위협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동물의 멸종과 관련된 글을 하는 거잖아. 지금 시작을 딱 보니까. 자, 그런데 when Europeans first arrived in North America, 아,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북아메리카에 도달했을 때, More than 60 million buffalo. 우와, 6천만 마리가 넘는 들소들이 roamed the continent, 그 대륙을 돌아다녔었다. Yet, 그러나, hunting the buffalo, 들소 사냥하는 것이 was so popular during the 19th century. 19세기 동안에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then, 그래서 결과, by 1900, 1900년까지, the animals population fell to about 400. 와, 그 동물의 개체수가 400여 마리 정도까지로 떨어져 버렸다. Before the government stepped in, 개입하다죠, step in.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to protect the species, 그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들소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in some African countries today, 오늘날 몇몇 아프리카의 국가에서는 the elephant, 코끼리가 faces a similar challenge,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As poachers, 그러면 밀렵꾼들이에요. 불법으로 사냥하는 놈들. 밀렵꾼들이 kill the animals, 그 동물을 죽이니까. For the ivory, 그지? In their tusks. 그들의 엄니에 있는 그 상아를 위해서 그 코끼리 동물을 사냥을 해서 죽여버리기 때문에. 됐니? However, 그러나, not all animals with commercial value, 아,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동물들이라고 해서 다 face this, 이러한 threat,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치? 그럼 누구?
cow for example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암소는 is a valuable source of food. 아주 귀중한 음식원이고 but 하지만 no one worries that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대디아를 the cow will soon be extinct. 그 암소가 곧 멸종될 거라는 걱정은 아무도 안 한다. Indeed, 실제로 the great demand for beef 쇠고기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seems to ensure that, that 이하를 확실히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뭐를? The species, 그 종이, 즉 암소라는 종이 will continue to thrive, 계속해서 번성할 것이다. 요거 3인방도 기억해야 되는 필수 어휘지. Thrive, flourish, prosper. 인간이 쇠고기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쇠고기 수요가 크니까 소를 점점 더 많이 많이 기르려고 지구에는 되게 안 좋은 일이지만 답은 거의 나와 가네요. 그래서 왜 암소가 번성할 것인가? So why is the commercial value of ivory? 그러면 왜 그 상아의 상업적인 가치는 그지? A threat to the elephant. 코끼리에게 그렇게 위협이란 말인가? While 반면에 the commercial value of beef 그리고 쇠고기의 상업적 가치는 is a guardian of the cow. 그 암소를 guardian 하니까 보호자. 그지? 보호자가 된단 말인가? 이것에 대한 답이 이제 밑에 이어지는 거죠. The reason is that 그 까닭은 elephants are a common resource. 아, 코끼리는 공통의 자원인데 whereas 반면에 cows are a private good. 아, 암소는 그지? 개인적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So elephants roam freely without any owners. 코끼리는 어떠한 주인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each poacher 그래서 각각의 그 밀렵꾼은 has a strong incentive 아주 강력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To kill as many elephants as he can find. 자기가 찾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코끼리들을 죽이고자 하는. Because poachers are numerous. 그리고 밀렵꾼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each poacher has only a slight incentive. 각각의 밀렵꾼은 단지 약간의 동기만 가지고 있다. To preserve the elephant population. 그 코끼리 개체를 보존하려는 그지 아주 경미한 동기만을 가지고 있다. By contrast, 대조적으로 cows live on ranches. 아, 암소들은 목장에서 먹고 살고 근데 어떤 that are privately owned. 아, 사적으로 즉 개인적으로 소유된 목장에서 살고 있다. So each rancher, 각각의 목축업자는 takes great effort, 아주 엄청 노력을 한다. To maintain the cow population on his ranch. 자신의 목장에 암소의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Because, 왜냐면 he reaps the benefit of these efforts. 그는 이러한 노력들의 그 이득, benefit, 이득을 수확하기 때문에. 그니? 그러면 1번은 너무 포괄적이죠? 동물들이 어떻게 취급받는가? 동물들이 취급받는 방식. 그죠? 두 번째는 암소가 멸종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인간들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계속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따지자면 왜 암소가 아닌 동물들은 멸종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도 되겠죠. 41번 대니 준서 질문해놓고 자는 거 봐라 저거. 자, 일단 여기까지가 질문 받은 거고요. 그러면 오늘 원래 구사를 보지만 잠깐 본문 암기를 여태까지 반만 했지. 지난번에 본문 암기 미처 못한 게 찬이? 너 한 명이냐? 이한이가 오랄 받아야 되나? 오늘? 그치? 이한이하고 또 오랄 들 받은 사람이 민서? 민서하고 이한이하고 찬이였지. 오케이, 그 세 친구는 빨리 지금 그 반 오랄 테스트 확인 받고요. 다른 친구들은 잠깐 본문 암기를 하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8시 20분경에 원래고사를 실시할 겁니다. 원래고사를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지? 오이? 아, 생선채이구나. 오인. 진절비. 오케이, 잠깐 브레이크.